늦었어. 어? 늦잠 잤대. 나 좀 전에 왔어. 두성이가 처음에 일로 앉아. 여기 의자 이제 줄 거니까. 저 의자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앉아! 네. 앉아. 두성이 형 화이팅! 화이팅 이제! 지금 목소리 지금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면 돼? 자, 지금 나온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인천 제6회. 서구청장배 스쿼시 대회에 마스터부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용인시 대회 생중계를 한번 처음 했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서 우리 인천의 그 김강문 사장님이 또 흔쾌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마스터 첫 경기죠. 임선용 선수하고 장혁 선수의 예선 첫 경기입니다. 네. 우리 저 최두성 선수, 네. 마스터에 참가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떠오르고 네. 있는 마스터 최두성입니다. 네. 이거 하는 게 돼?
아, 이거 이거를 들어야 되지. 아. 아, 그래요? 첫 세트 장혁. 아, 첫 세트는 그 1세트는 장혁 선수가 가져갔네요. 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많이 미비한데 우리 최두성 선수 장혁 선수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죠. 네네네. 어디죠? 저희는 이제 인천 송도에 LNG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LNG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C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의 가격으로 따뜻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아, 저도 전에 가봤었는데 네네. 거기 참 경치가 좋더라고요. 경치가. 아, 맞아요. 경치가 좋아요. 경치도 좋고 LNG 거기 이름이 LNG. 송도 LNG 종합 스포츠 센터. 아, LNG. 그 LNG 스포츠 센터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네네네. 그 바로 옆에 캠핑장도 있던데요? 아, 예, 네, 맞아요. 캠핑장도 있어서, 네. 실제 뭐, 주말에 이제 스쿼시 운동하기 힘든 어떤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앞에 캠핑장을 예약해놓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아, 좋네요. 네, 맞아요. 자, 시작, 말씀드리는 순간, 2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자, 임성현 선수도 평상시에 많이 게임하는 건 많이 봤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뭐 거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아 어려워요. 우리 장혁 선수, 우리 그 장혁 선수 같이 운동을 하니까 장혁 선수 저기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특징, 장기. 장기. 우선 그 장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랠리 위주의 게임 운영을 하고요.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PS에서 봤던 이제 영국의 스타일과 좀 유사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고요. 아. 또 장점으로는 워낙 또 랠리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 볼 컨트롤이 좀 정확한 편이어서 이제 막상 쳐보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것보다 계속 끊임없이 체력이 소비가 되는 그런 상대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이 뭐 네. 드롭도 그렇고 로브도 네. 그렇지만 네. 참 뭐라죠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부드럽고 네네.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또 체육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참 이 사실 체육 선생님이면은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메모에서 느껴지진 네. 않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형님입니다. 네. 우리 장혁 선수는 가만히 보면 네네. 게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과격함 내면에 네네. 순수함이 있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게임도 이게 사람이 게임하는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 좀 뭐지 강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응. 완급도 좋고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보통 대회하면 보면 게임 중에 포기하는 그렇게 좀 게임이 좀 밀리거나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경향이 있는데 장혁 선수는 보면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선수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야 이 페이크가 원래 이게 주특기죠 이것도. 네 이거 거의 뭐 한 게임에 보통 잘 풀 때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저같이 몸이 느린 사람하고 게임하면 이게 안 먹힙니다. 못 가거든요. 반대편으로. 동상형님은 워낙 또 정확하시니까. 그거는 아닌데 이제 몸이 안 속으실 것 같아요. 아니 몸이 빠르면 속는데 몸이 안 빠르니까 거길 못 가는 거죠. 아, 하여간에 장혁 선수 같이 게임을 해보면 상대방이 참 체력 소모를 많이 하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스코어가 지금 장혁 선수가 5점이고 임성현 선수가 4점인데요. 네. 우리 최두성 선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점수가 실시간으로 스코어가 뜨고 있군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PSA 붙지 않은 거의 뭐 화질도 원래 저희 그 용인시 대회에서는 이게 약간 늦어서 지금 좀 보고 있으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최두성 선수 잘생겼죠? 자 그래서
전에 우리 용인시대회 할 때는 네. 인터넷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네. 화질을 좀 낮춰서 송출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화질이 너무 좋은데 네, 화질이 네. 너무 깨끗하죠. 네. 네. 아, 지금 카메라 중계도 네. 지금 보시면 네네네. 그 화면 좌측 상단에도 네네네. 이렇게 그 백핸드를 네네네. 하실 때 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네. 또 카메라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고 아, 뭐 이거 지금 PSA랑 비교해도 앞에 화면이 없는 거지 양쪽으로는 뭐 살벌합니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이 지금 비슷비슷한 점수로 네. 진행이 되고 있죠. 아, 마스터 대회 때 마찬가지지만 이제 첫 게임이 좀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는 좀 아쉬움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매치도 자 하나 지금 9점 3세트 게임이죠. 자 지금 게임 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혁 선수 네 크로스 스트레이트 좋고요. 네 예스레입니다. 네. 네. 비디오 리뷰 네 비디오 리뷰를 요청을 하는데요. 네. 아, 네. 원래 그 우리 장혁 선수가 참 그 이 관객들까지 배려해서 재밌는 행동 많이 해주시죠. 아, 백월 좋고요. 아, 네, 어려운 공을 잘 지금 받고 수비를 잘 이끌어서 다시. 오. 네. 아.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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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네요. 너무 생각이 많았다. 너무. 임선용 선수는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수비가 정말 좋네요. 네. 원투예요, 지금? 원투예요? 야, 임선용 화이팅! 아, 지금 동점 타이인데요. 타이로 안 하고 원투. 타이브레이크 아니고 원투. 원투로 간다. 네. 네. 얼마나 긴장될까. 아, 그쵸. 희한한 공을 쳤죠, 금방? 안 들어갈까봐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쵸. 저 공이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공, 안 하는 그런 서브인데,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임성용 선수, 게임 운영이. 자신감 있게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 허탈해 하는 우리 장혁 선수. 네. 카메라가 있어도 굉장히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마스터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마스터 분들 게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이렇게 중계를 하다 보면 또 대회 때 이름만 들었던 그렇죠. 항상 입상자들의 경기를 보니까 수준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네. 이제 좀 베일에 쌓여있던 선수들이 네. 좀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또 데뷔도 되겠죠. 심판하고 네. 위치를 바꿀게요. 심판이 이쪽으로 가고. 심판이 저쪽 가서 네. 아니 앞에 먼저 가고 들어갔다 할까요? 딜레이가 있어서 약간
차라리 조금 높은 차이가 게임부터 게임이네. 아 바꿨구나. 말씀을 드릴 때는 요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그게 안 맞는 게 이 네. 화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린 저걸 보고 하고 이렇게 이게 원래 전에 봤는데 아 이제 저희 만약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마지막 세트 네, 마지막 세트 네 아무래도 마지막 세트 좀 신중해지죠 네 신중해지죠 네. 임선용 선수가 장혁 선수랑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혁 선수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 마스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저도 임선용 선수랑 한 2년 전에 네. 레귤러 쪽에서 같이 대회를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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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장혁 선수가 네. 너무 뭐라 그럴까 대응을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네.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네. 맞아요. 특히 동호인 대회 그게 많죠. 네, 동호인 대회. 아 이거는 포인트다. 그리고 네. 뛰지 않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들 잘 봤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점수는 같이 2대2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방금 굿샷! 확실히 장혁 선수가 이 게임에 이기든 지든 간에 이렇게 과감하게 해, 화면에 과감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웃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그 만들어 나가는 거 보면 아 참 대회지만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아무래도 대회 경력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랄까 약간 즐기면서 계속 나오시는 거 맞아요. 보이시는 것 같고요. 5대 2 4대 2 4대 2 4대 2 죄송합니다. 네, 좀 심판이 그 점수를 넘버링 잘못해서 네, 오프닝이 있었어. 네, 심판도 어쨌든 긴장하다 보면 아 그럼요. 나는 그 해보니까 게임보다 심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이게 넷이 맞니 안 맞니 뭐 점수가 맞니 안 맞니 그러면 게임은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지면 그만인 건데 그게 어렵다. 아, 임선영 선수 21세기에서 게임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21세기 코트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시멘트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코트를 플라스터 코트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ASB면 플라스터도 아닌데 밑에만 그런 ASB인가요? 아니, 이 지금 네. 코트 자체가 ASB라고 원래는 이게 ASB는 보드, 그러니까 어떤 특히 ASB라는 회사에서 네. 만든 재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 ASB에서도 네. 이런 재질이 내구성이 이제 약하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유리 코트를 같이 겉에다 유리 코트 붙여서 하는 방식. 야! 야 여기서 더 집중해야 돼. 네 길이 조절이 좋았죠. 야 한 점만 더 도망가봐. 네 현재 스코어 5대 4입니다. 동호인 대회는 느끼는 거지만 응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운칠기삼. 네. 기운이 운하고 기운이 섞여 있는 게 게임이죠. 체스. 아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운동하는 코트다 보니까. 끝까지. 샷에 대한 어떤 감 자체가 그렇죠. 구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던 그 가락이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도 3월 버스트인데 거의 이게 흘렀죠. 네 맞습니다. 가보.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차분하게! 하물며 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네네. 네,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네. 지금 레상이네. 네, 레상이네요. 네, 아리까리 했죠. 네, 스트로크 잘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됐다. 끝. 아우 씨. 이런 것들이 지금 3월로 계속 들어가 주니까. 지금 어쨌든 뭐 승패를 떠나서 랩 맞아. 관중이 너무 재밌어 하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줄 뻔했어. 네. 안 줄 뻔했어, 레코. 자혁 선수가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네, 들어가시는 모습인데 네, 마음속에 아, 있는 네. 말을 끝까지 네, 강하게 밀어봅니다. 네.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세게 밀면 스트로크거든요. 맞아요. 심판에 따라서 아, 야. 정확한 드롭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드롭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땀 흘리게 하는 게임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제 게임 볼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장혁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8대 5입니다. 아, 길이 좋고요. 자. 아. 네, 뭐 두벽에서 네, 두벽에서 공이 살아나오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네. 좋은 경기 임선용 잘생겼다! 장현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